자, 다음 문제 풀어보자. 가짜 행복 말고 진짜 행복 찾기라는 주제. 야, 땅 꺼지겠다. 뭔 일이야? 세상 다 무너질 것처럼 한숨을 쉬고 있어. 야, 그럼 하나만 해. 이유를 말하고 풀던가. 아니면 신경 안 쓰이게 한숨을 쉬지 말든가. 야, 온갖 신경 다 쓰이게 해놓고는 왜 그러냐? 아이, 뭐, 사람이 그럴 때가 있기는 하지.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이 더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대신 말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대신, 어깨 좁혀. 허리 바짝. 입꼬리도 올리고. 그렇게 좀 있으면은 기분이 그나마 나아질 거야. 얘네가 뭘 모르네. 아까 내가 말했지. 감정 표현하고 스트레스 덜어내면은 상처도 낫는다.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몸이 바르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따라서 움직여. 야, 이런 실험도 있어. 웃는 얼굴을 보톡스를 맞춰가지고는 고정시켜 놓은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실제로 기분이 좋아졌어. 근육 배치도 사람 기분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아니야, 진짜 실험으로 검증된 거야. 이게 그냥 결과만 들으니까 허무맹랑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인양행동. 인양이 뭐야? 끌고 가는 거지. 마음도 똑같다는 거야. 근육의 배치를 통해서 마음을 끌고 가는 거야. 우리가 당당할 때 어떻게 해? 어깨 펴고 당당하게 있지. 이렇게 하고 걸으면은 뇌가 아, 지금 근육이 이렇게 쫙 펴진 걸 보니까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러면서 그거에 맞는 호르몬을 쫙쫙 내보내거든. 자, 근데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당연히 뇌도 거기에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응용한 유명한 치료법이 있는데 너희들도 아마 알걸? 이그제트리. 맞아. 웃음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실제 감정도 인양해오는 원리. 웃음 치료가 그거지. 야, 뇌가 바보냐? 계속해서 속고 있게.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언젠간 당연히 지치겠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1보단 20에서 출발하는 게 낫잖아. 힘 있는 동작을 통해서 일단 마음에 힘을 주고 나면 앞으로 무언가 할때더 유리하지 않겠냐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풀, 뭐, 오, 야, 선생님 전화 좀 받을게. 아, 네, 교관 선생님. 아유, 어쩐 일이세요? 아, 지금 통화 가능하죠? 아, 네, 아, 당연하죠. 아, 당연히 해야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교관 선생님이 부탁하는 건데. 저희 사회에 그런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에이, 제 마음이 교관 선생님 마음이고, 교관 선생님 마음이 또제 마음이고. 아, 이번 성과급이요? 에휴,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교감 선생님께서 딱 평소의 애정대로 결정해 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아이고, 그럴 예예예예예